네,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과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갖고 3박 4일 호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대선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참석합니다. 현장 참가자와 온라인 참가자 약 200명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후보와 소통하고 정책 제안도 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후 광주 지역 대학생들, 5.18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뒤 전남 영광에서 3박 4일 호남 민생 탐방을 마무리합니다. 지역 선대위 가운데 처음 열린 어제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 후보는 호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호남 정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대선 경선 당시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1위를 못했던 점에서 자세를 한껏 낮춰 지지를 호소한 걸로 풀이됐습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해초리입니다. 호남의 마음을 다시 얻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후보가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여성 살인 사건을 변호하면서 피의자의 심신미약 가명을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인권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른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으로 이 후보가 직접 변호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